똑바로 잘 됐죠? 네, 똑바로 잘 됐어요. 여기 넣으면 돼요? 예, 예, 여기다 넣으세요. 고마워요. 네, 제가 축하해요. 그래요, 예. 네. 야, 좋았어. 엄마, 정신 차려, 엄마, 괜찮아? 엄마, 이거 나보라니까. 엄마, 괜찮아? 엄마. 떡이 잘 됐다, 응? 아니, 언니 왜 안 일어나? 아, 이러고 소란스러운데 가 깨울까? 아이고, 돌아. 몸이 고단하니 늦잠도 자는 거지. 개관식 때 넌 빠져라. 어설퍼가지고 구경 온 사람들이 우리 도장에서 운동할 맘 싹 따라나갔다. 웃기시네. 아마 태권사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눈기 끌까? 야, 우리 딸내미도 시범 준비 열심인데, 어? 어이, 좋았습니다. 잤어 내 강아지. 엄마가 너무 아파. 빨리 와봐. 아니 어? 왜? 어? 뭐? 빨리 와봐. 어디가 아파? 하늘이 엄마. 하늘이 엄마. 아니, 언니 괜찮아? 어? 언니. 아이고야. 이제 열이 팔팔 끓는다. 어? 37도 4부. 한 시간 전보단 많이 떨어졌네. 그래. 언니. 오빠 그거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야, 세실아, 너 출근할 때 네 언니도 병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 나 병원 안 가요. 엄마, 너 괜찮아? 왜 아프고 그래? 그래. 아이고, 죄송해, 언니.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리 물러져서 이래? 저도 이제 신주에 다 돼가는데 여기저기 덜컹거리는 데가 생기나요? 그 농담하는 거 보니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열 말고 다른 증상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쟤 괜찮겠어? 네, 약 먹고 좀 자면 돼요. 어떡하지, 계란식 날인데.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늦게라도 가볼게요. 별 걱정을 다 한다. 쉬어. 괜히 저기 복작복작한 데 와서 덧나지 말고. 오늘 오후 수업 없으니까 도장 가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오빠, 기관식 잘해? 그래, 다들 잘 다녀. 어머니 가시죠. 그래, 그래. 엄마, 나는 저기 언니 좀 챙겨주고 나갈게요. 그래, 나올 것도 좀 챙기고. 예, 예, 좀 이따 갈게요. 예. 어, 그래, 주영아. 어? 아, 네가 왜 할머니를 만나? 어. 이상하네? 하모니 식구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올케? 어, 어 그래 알았어. 야, 단단히 다짐 받아. 야, 안 그래도 우리 언니 하모니 만나 가서 다 죽게 생겼어. 더 먹어. 더 못 먹어. 장한 일 했다. 장한 일 했어. 아, 이러고 부대끼고 왜 그 짓을 해? 뭐하러 하늘을 데리고 나가? 너그러운 척하느라, 센 척하느라. 그랬음 들어눕지나 말든가. 야단 좀 그만 쳐라. 내 몸 에너지 창고가 텅 빈 것 같아.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 이러다가 까불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 잘한다. 언니, 저 주영이가 전화 왔었어. 하문이랑 만나기로 했대. 둘이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쪽에서 한번 보자더래. 주영이도 할 말 있고. 근데 주영이가 어제 이상한 소리 하대. 어제 병원에 하문이 올케가 왔었대. 그럴 리가 있어. 그게 혼자야. 올케 갔다는 게 말이 돼? 멀쩡히 가정이 있으면서 엄마 장례식이 어떻게 안 와? 아,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내가 나중에 주영이 만나서 자세하게 물어볼게. 이제 정말이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이지 하모니
내 아들 앞에서는 내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불러내서. 아니에요. 나도 그쪽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그때 그 형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혹시 어제 그 올케분하고 상관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럼 더더군다나 안 되죠. 애기 그쪽 약혼자한테 하면 안 돼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쪽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설이 언니 걱정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하늘... 지금 내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란 이름은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야죠. 하늘이 이름만 잊을 게 아니라 아기 낳았다는 자체를 잊어줘요. 약혼자가 알게 되고 혹시라도 올케분이 알게 되고 그러고 하나하나 알게 되면 어디서 그 얘기가 퍼져나갈지 알아요? 하늘이네 식구들이 알게 되면 어쩔래요? 그 언니 쫓겨나는 거 볼래요? 하늘이 그 집 오대종손이에요. 하늘이는 안 쫓겨나겠어요? 애 인생 엉망진창 되는 거라고요. 약혼자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요. 나 보자님은 뭐예요? 사모님께 전화해서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문 씨 정말 말귀 어둡네. 그쪽이 왜 그 언니랑 전화를 해요? 하늘이 한번 보여줬다면서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주영 씨가 제 얘기 좀 전해주세요. 난 또 두 번 다시 사모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가겠다고 절대로 하늘이 만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겠다고 하늘이 우연이라도 만나게 돼도 눈길 한번 안 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당연히 잘 생각하셨어요 보시게요? 네. 전무님, 이건 어떠세요? 조금 더 긴 걸로 여기 가슴까지 푹 안길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뭐 다른 목걸이 줄로 바꾸면 되는데 좀 불편하실 텐데요.
저기다 펴놔. 밥 맛있겠구만. 저랑 또 나중에 해. 가만 좀 있어봐. 중요한 손님이란 말이야. 왜? 문희 누나? 응, 개간식에 꼭 온다 그랬단 말이야. 여보세요. 누나, 나 하늘이에요. 그래, 웬일이야? 우리 개간식 안 잊어먹었죠? 4시까지 오면 돼요. 나 못 가. 어, 왜요?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나 오늘 끝내주는 시모 한단 말이에요. 손빵 깨기도 하고 낙법도 하고. 바빠서 못 가. 누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화난 사람 같아. 아니, 화 안 났어. 누나 앞으로 하늘이 못 볼 것 같아. 너무너무 바빠서 하늘이하고 못 만날 것 같아. 나 누나 보여주려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잠깐만 보고 가요, 네? 누나 회의 중이야. 끊어. 누나! 누나! 야, 보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해. 왜 이렇게 비굴하냐? 누나 이상해, 오늘.